다음, 곡물의 일반 사용과 고양된 일반 사용인데 고양됐다는 말은 일본식 표기예요. 국내 표현으로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강화된 일반 사용입니다. 구별 실익이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곡물의 일반 사용은 특히 곡물, 도로나 하천에서 일반 사용은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허가 없이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곡물의 일반 사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고양된 일반 사용은 뭐냐? 얘도 일반 사용이에요. 따라서 일반 사용이기 때문에 허가 같은 건 필요 없겠죠. 다만 고양된 이유는 뭐냐면 생활 경제상 밀접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즉 인접 주민이 곡물을 이용할 때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일정한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고양된 일반 사용이에요. 인근 주민에게 인정되는 것이죠. 판례는 이에 더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논의의 실익은 어디 있냐면 만약에 이 곡물이 폐지됐을 때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곡물의 일반 사용자는요, 곡물의 일반 사용자는 없습니다. 왜냐면 허가 자체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고양된 일반 사용자에게는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즉 논의의 실익은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 알아두십니다.